지구가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낸 것이 어느덧 10여 년 전.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하고 또 용기를 내어 환경에 대한 연설도 해봤지만 환경에 대한 영감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닿진 못한 것 같다. 혼자서는 뭔가가 버겁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 해보기로 했다. 나의 20년 지기 절친이자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이들과 작당 모의를 시작한 것이었다. 자식 세대를 걱정하는 부모이자 여전히 친구처럼 다정한 이천이 전해진 부부다. 네, 어떻게 하지? 또 30대가 나서줘야. 오, 입고 있어, 있어. 나 또 엉덩이만 나오고 있어. 효진이와는 워낙 거리낌 없이 지낸다. 같이 캠핑도 잘 다니고 함께 있으면 그저 즐겁고 편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흔쾌히 함께 떠나자고 했다. 잠깐만 쉬고. 그런데 너무 다리가 너무 아파. 피가 안 통하니까 죽겠어. 아, 허리야. 집 떠나면 고생이요. 고생해. 아, 힘이 들어서 턱질을 못했어. 너무 힘들어, 여기. 너무 힘들어요. 물론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고 즐거웠다. 물 관련해서는 아니고. 아니요. 일단은 민정이.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엄청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소비자인데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고. 대박 사건이 있어요. 진짜 대기업이 움직였어요. 무슨 대기업이? 번호도 주셨어요? 번호 네. 화상통화로 미팅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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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찾아오고. 아, 반갑습니다. 일이 자꾸만 커져갔다. 안녕하세요. 진짜지? 누구? 어디서 오셨어? 어제 통화했던 외지인들이야. 샘플을요, 아직 공개도 되기 전. 네. 우와, 네네네. 우와. 아마도 설득하는 과정이 힘드시면 제가 갈게요. 예, 가서. 네. 이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까? 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됐어, 우와. 됐어. 시작해서 해보자. 오늘 뭐해? 다만 이 아름다운 하늘을 오래 보기 위해 더 늦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한 명이라도 더 우리와 같은 곳을 바라봐 주길 바랄 뿐이다. 무해한 하루를 함께할 또 다른 우리의 친구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소소한 마음으로 시작되었다.